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나 사운즈에서 제작이 되는 페이지렉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가장 아나 사운즈의 기본적인 디자인입니다. 아, 이렇게 중간에 네. 유리창이 있고요. 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이 약간 대나무 냄새 나는. 예, 여기 그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불도장을 찍어요, 얘는 예, 항상. 항상 예. 이전에 이 브랜드에서 제작이 된 세르베로스, 그러니까 켈베로스. 켈베로스. 켈베로스라는 이펙터가 있는데 이 삼두견이죠. 예. 이 삼두견이 불도장으로 찍혀 있는데 예. 이 원래 이 지옥문을 지키는 하데스의 개이기 때문에. 예. 뭔가 살벌해야 되는데 약간 네. 뭔가 바둑이 세 마리가 이쁜 세 마리가 있는 듯한 네. 느낌이 있습니다. 어, 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아나 사운즈의 수장이라면 네. 이 디자이너랑은 같이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이것도 무슨 사슴 뿔 같은 걸로 맞습니다. 네. 사슴 뿔이 있고 네. 이 보통 많이 있잖아요. 보스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MXR도 그렇고 네. 자신들의 이제 이 패밀리 룩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뭐 자동차에도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릴 같은 데에다가 네. 많이들 적용이 되는데 이 기본적인 디폴트 디자인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다양한 그래픽이라든지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이런 네. 차별화를 주는데 그 디폴트 자체를 조금 잘못 잡은 브랜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 좀 어설펐죠, 좀 뭐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인 디폴트가 잘못이 되더라도 이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 뭐 특출하게 네. 멋있게 나오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도 약간 좀 예. 이렇게 옆길로 좀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이너를 한번 아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나 사운드의 빈티지 페이저 페달인 페이저렉은 100%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의 아름다운 사운드뿐만 아니라 이펙트의 안정성에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록 OTA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페이저렉의 모듈레이션은 기타의 모든 주파수 대역대에 이펙팅을 걸며 비브라토 같은 사운드도 연출할 수 있도록 다재다능한 세팅이 가능한 페달입니다. 아나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의도했던 것은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이저를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노브가 두 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페이저렉은 그저 케이블을 꽂고 즐겁게 연주를 하면 대중을 사로잡을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부가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레이트 페이지의 속도를 네. 조절하고 리젠 네. 페이지의 깊이를 네. 조절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역시나 다른 아나 사운즈의 이펙터들과 마찬가지로 뒷판을 까게 되면 LED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또 노브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운드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이야, 아름답네요. 이 약간 이렇게 저는 평가를 일단 내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뛰어넘는 사운드다. 예, 디자인을 다행이에요. 예. 왜냐면은 소리까지 어글레 있으면 가루가 되도록 까일 텐데 사운드는 양질의 페이지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상계 이펙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죠. 볼륨 문제를 예. 요즘에는 어떻게들 해결하냐면 볼륨 노브를 따로 예, 놓죠. 달아서 이제 출시들을 많이를 하고 요즘 연주자들이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예. 이 친구는 밟았을 때와 껐을 때 볼륨 밸런스 잘 유지하면서 예. 노브를 따로 조작할 필요 없이 완성도 있는 사운드를 예. 연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속도를 줄이고요. 깊이를
이야. 그렇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위상계의 이펙터였던 것 같아요. 아나 사운즈에서 나왔던 페달인데 레이지라는 뭔가 앞에 수식어를 달고 뒤에 이제 또 이게 뭐냐면 팬더곰이 그려져 있는 이펙터였는데 노브가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컴프였던 것 같아요. 네. 귀찮게 다른 거 돌리지 말고 요거 하나로 해결해 라는 느낌의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컴프다라는 타이틀을 표방하고 나왔던 이펙터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뒷판에 달려 있는 노브가 훨씬 많아요. 에이, 그건 좀 잘못했다. 일종의 이제 일종의 사기죠. 네. 사기인데 겁나 부지런해야 되는구만. 그렇죠. 열 떼고 열고 돌리고 닫고 조이고 다시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로만 돌리고. 그렇죠, 돌리고. 근데 돌려봤는데 아니면 다시 떼고 붙이고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 만들었네요. 예. 잘 만들었고 제가 최근에 들어본 페이저 페달들 중에서 독립적으로 나온 페이저 페달들 중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잘 맞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라고 감히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스피드를 많이 높이면 비브라토 느낌이 좀 들겠죠? 웃기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 요즘 나오는 위상계들이 예. 예전에는 밟으면 누가 밟아도 예. 그냥 나 위상계야. 나 네 말 안 들을래. 하고 이 굉장히 약간 좀 인위적인 사운드. 물론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하지만은 요즘 나오는 이런 위상계 이펙터들은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모든 이펙터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드라이 시그널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잘 이펙팅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사운드를 몇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기본 사양이에요. 네. 지케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오리지널 드라이 사운드가 한 번씩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약간 가렸다가 보여줬다 가렸다 보여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페이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 돌려볼게요. 좋다. 자, 스피드를 거의 없어. 나쁘지 않네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다른 이펙터들과 물렸을 때도 무리 없이 잘 소화되네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선생님 먼저 페이저 렉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랑 비슷한 네. 느낌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사운즈의 미래 먹거리. 네, 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쭉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그렇죠. 네. 이펙터들을 아나 사운즈의 이펙터들을 이전에도 다뤄봤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다루게 됐는데 가장 다른 이펙터들과 견주어도 어디 손색이 없고 네. 어떤 면에서는 또 자신만의 이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위상계다라는 생각을 오늘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 아나사운즈 관계자분들이 이거 저희 영상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못 모르.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자막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위상계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디자이너 디자이너를 계속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걸 알아듣겠어. 위상계 디자이너, 위상계 페이저 디자이너, 페이저 디자이너. 이게 귀찮습니까? 그렇습니다. 페이저 디자이너. 이 어쨌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이저 페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이 충분히 구입해서 사용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야, 몇 대? 몇? 저장 8.0, 8.0, 8.5. 8.5. 네, 맞습니다. 이 아나사운즈. 아무래도 이 공간계 이펙터는 이렇게 드라이브처럼 켜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가끔 쓰는 거니까 그쵸. 빈도수가 떨어져서 이 정도면 하이 점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이펙터 타임즈를 다루면서 다양한 위상계 이펙터들을 만나봤지만 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축에 네. 속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 페달 역시 기타를 가지고 매장 방문하셔서 평소에 페이저 사운드 관심이 많았다. 어떤 페이저를 살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른 페이저들도 경험을 해보셔야겠지만은 얘는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Yeah.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